괜찮다. 이거 나 맞출 줄 알아. 여기도 맛있을 것 같아. 오우. 오돌백 불맛. 그래야지 피자 마차 맛이 나거든. 거기다가 파스타면. 맛있겠다. 어우, 마늘 들어가서 맛있겠네. 이야, 맛있겠다. 그래서 오돌뼈를 따로 볶아서 토핑으로. 아, 이거 아, 좋다. 아, 그럼 오돌뼈 파스타네? 와, 식사도 되고 안주도 되고. 어우, 맛있겠다. 우와. 저게 깻잎이에요. 아. 우와. 그래, 오돌뼈 또 깻잎. 네. 오돌뼈 깻잎이죠. 네. 이겼네. 어, 이건 제대로인데. 오. 맛있겠다. 다 풀떼기에다가 토마토 몇 개 썰어놓고 잔치 우수 슬쩍거리 올려놓고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이야 진짜. 이게 비장의 무기 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멸치 액젓으로 만들었어요. 아, 되게 이제 진짜. 네. 어, 맛있겠는데 이거? 이거 좋네요. 네. 담백하게, 좋네. 이야, 진짜 맛있다. 아, 분짜 샐러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날입니다. 맛을 보시고 아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하는 하나씩 빨간 스티커 하나 투표해 주시면 좋네. 되겠습니다. 공평하게. 일로 오셔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하나 오고요. 아 여기다 넣네. 맛있다. 자. 진짜 맛있네. 전이 일로와. 전이 왔구나. 요거는 요거는 전복 리조또라는 거야. 전복 리조또? 보자마자 세 가지 먹어보고. 전복 리조또도 맛있겠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에다가 표정들이 다 좋은데요. 전복보다는 좀 씹는 맛이 더 있고. 제일 처음에 드신 게 전복 3개 영양 만점. 아, 너무 블라인드인데. 반칙.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드신 게 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아니, 자꾸 이렇게 반칙 좀 하지 마세요. 왜? 본인이 만든 거 뭐, 이게 맛있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없어. 아니, 내가 그 파스타 얘기해줬잖아. 여름이니까 시원하고, 시큼시큼하면서 뭔가 이런 있거든. 얘기를 하면 이게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서로 반칙을 한 헤어플레이 합시다. 알았어. 네. 근데 이게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예? 뭐죠? 뭐가 동났죠? 우와, 3개 리도. 익숙한 맛이니까. 건강한 맛이고. 아, 드세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다? 여기다 붙이면 되겠어. 네, 우리 지원이가 제일 먼저 붙인 건 어디? 아, 전복 3개 리조또. 그래서 또 여름에는 전복 3개 꼭 필요해. 산의 가장 멋있는 체계들 분짜 스타일 샐러드 파스타. 아 그래 분짜가 맛있었어. 개인적으로 나도 친구인데요. 아 전복 생각해. 야 이거 결과 궁금한데 진짜. 다 맛있겠어요. 야 파스타. 파스타. 아 전복 생각해. 야 이거 결과 궁금한데 진짜. 다 맛있겠어요. 야 파스타. 파스타. 뭐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닭하고 전복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난 오돌뼈. 오돌뼈 파스타. 우리 망했네. 뭘 망해? 아니 어떻게 다 분짜가 이렇게 분짜가.